자. 자, 다음 문장 40번. 네, 막 5만 원 되더라. 20분 정도만 하면 끝나. 문단 조형은 어떻게 해야 되더라? 문단 조형은 그냥 대입하기가 똑같아. 대입하기 뭐야? 너는 여기 수험생 맞죠? 대입하기 유형이 뭐야? 이거는 주제 제목 이런 거 있지. 주제 제목 알지? 요지 주장 이게 뭐야? 대입하기 유형이야. 알겠지? 여기는 포함시키자면은 문단요약. 알겠죠? 문단요약도 뭐랑 마찬가지야. 얘도 대입하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40번이 너네가 왜 많이 틀리냐면 40번은 주제문 찾기긴 한데 그 일상적인 앞에 주제문보다 해석 자체가 어려워. 알았지? 40번은 뭐냐고? 내가 경험상 다녀가 봤을 때 중상위권 친구들도 40번 많이 틀려고 그러는데 가끔씩 얘는 뭐 때문에 해석이 어렵거든? 그래서 특히나 너네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풀때 시간 모자라 아니면 괜찮아 모자랐잖아. 그래서 뒷부분에서 막 제대로 안 했고 이제 찍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뭔지 알겠지? 그래서 더 많이 틀리는 거지. 자, 이번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다 단어도 어렵고 해석이 어렵다. 그걸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얘 뭐야? 한줄한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 또 서처맨들이 온라인 웍스에서 온라인 작품에 대한 서처맨들이 뭐야? 뭐라 해석해야 돼? 검색할 수 있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겠지? 이것이 represent 나타낸다. 이게 동사지. 뭘 보여줘야 되나? variation 뭐야? 변화. 그치? 변동을 보여주는 거야. 뭐에 대한 변동이야 되나? 뭐에 대한? older navigational age. 뭔 뜻이야? 더 오래된 navigation은 뭔 뜻이야? 안내하는, 항해하는 어떤 도움에 대한, 언어의 무엇에 대한 이렇게 하면 돼. 더 오래된, 항해하는, 도움을 주는, 안내하는, 그것에 대한 변형을 나타낸대. 자, 그 무슨 말이다? 여기서 그 온라인, 온라인에서 뭔가 작품이 있으면 그거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것이 뭐다? 뭐에 대한 변형이라고? 오래된, 자, 서칭하는 거, 그것에 대한 변형이라고, 알겠지? 자, 이 말이 어렵지. 봐, 뭐라 나왔어? 예를 들어서, 테이블 컨텐츠, 뭔 뜻이야, 이거? 목차, 그지? 목차. 책이 목차 있지? 인덱스, 뭐야, 인덱스? 이거 색이. 컨코더스 밑에 나왔네, 용어 색이. 똑같은 얘기야. 저거 다 똑같은 얘기야, 이거 뭐야. 이런 거 같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봐봐. 하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파악이 안 돼. 그러면 뒤에 봐봐. 이런 효과는 다르다. 여기 있을까봐. 이런 효과는 다르다. As with links. As with는 우에서처럼 이거야. 링크에서 그러는 것처럼 있지? 링크. 뭐가 돼? The easier reading availability. 뭐지? 이게 누구야? 서칭하는 거에 대해서 쉬움과, 뭐야, 이용할 수 있는, 그지? 이용 가능성, 맞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 됐어요? 이것이 오하게 만든다. Make 나한테 봐봐. 체크해봐. Make it. 감옥적어. Much simpler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는 뭐야 이거는? 얘네 접목적어. 점프하는 것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드는 거야. 뭐 사이에 얘들아? Digital Document 사이에. 맞아? Digital 서류 사이에 점프하는 걸 훨씬 더 가능하게 만든다. 뭐가 얘들아? 밑줄 해봐. 이거. 그럼 얘들아 저기 미친 거는 결국에 뭐야? 뭐랑 동의어야? 지금 이거랑 동의어잖아 지금. 됐어요? 온라인에서 뭐야? 서칭하는 거. 됐어? 이게 무슨 이점을 바꿨다는 거야? 이점을 갖고 있다잖아. 더 간단하게 만든대. 뭐 사이에? 디지털 문서 사이에 점프하는 걸 간단하게 만들어.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너네 뭐 태블릿이든 아니면 컴퓨터든 간에 뭐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 여기에서 다른 자료로 넘어가기 쉬워 어려워? 쉽잖아. 그냥 넘기면 되잖아. 태블릿 같은 거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 근데 그냥 책이 있을 때 요거를 요거 보고 난 다음에 다른 거 정보로 옮기려면 다른 책을 빌려 보거나 그래야 되잖아. 그 옮겨가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 얘기야.
이게 말이 어렵게 썼지. 근데 우리말로 하면 간단해. 다시 보라고. 온라인에서 서칭할 수 있는 게 뭐 할 수 있어? 이 정보 사이에 옮겨 다니는 게 더 간단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뭐보다 여기 체크해봐. 머치 심플러. 그 다음 뭐야? 댄. 비교급 체크해봐. 비교급. 뒤에 거보다 더 앞에 거 하는 거잖아. 뒤에 거보다 더 간단한데. 이 다이벌 워스트 점프 블라마 하는데, 얘들아, 이때 이시랑 투는 뭘까? 각각 뭘 나타내는 거야? 이때 이시 뭐야? 신주. 가주어, 그지? 가주어. 오케이. 여기 신주어. 체크해봐. 자, 프린트 댐. 자, 이거 체크해봐. 프린트 댐. 이거 PP형이야. 프린트 댐. 원제를 뭘 받는 거야, 얘들아, 원제. 원제를 뭘 받을 거야? 아? 복수인 거 뭐야? 해석했을 때 대꾸를 이루는 거 뭐야? 그지? 여기 다큐먼츠 이렇게 봐. 다큐먼츠 이거. 이거지? 다큐먼츠 받는 거지, 원제는. 인쇄된 서류 사이에 점프하는 거. 그랬던 것보다, 저 뭐다 해? 디지털 서류 사이에 옮겨 다니는 게 더 쉽다, 이거야. 봐봐. 디지털화된 거 옮겨 다니는 게 더 쉬운 거지. 실제로 책을 찾는 것보다. 그 얘기라고. 알겠지? 다시 첫 번째 내용이 이해를 해두면 온라인에 서칭하는 것이 뭘 나타내는 거야? 더 오래된 보험. 자,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그럼 결국에 자, 이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 그냥 근데 효과는 다르네. 그러나면서 요거는 같은 거지. 그럼 A지 얘들아.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 체크해봐. 프린트된 거 사이에 옮겨 다니는 거는 A야 B야? 이거는 비지. 이거보다 더 쉽다 이거잖아. 다시 이게 지금 인터넷, 이게 책이야, 이게 A, 이게 B야. 뭐가 더 나아? 이게 지금 나온 거. 지금 이 얘기야. 이해돼? 그 이거 왜 선생님 B라고 했어? 맥락상 알 수 있는 거지. 그 자꾸 뭐라고 수능 뭐라고 동의어 만드는 척이야. 이게 똑같은 뭐야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지만 맥락상 같은 거지. 그것만 찾아줄 수 있으면은 너네 성적 파올라. 알겠죠? 자, 이렇게. 그게 되면 어떻게 돼? 단어가 되고 해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뭐다? 프린트된 거, 이 어떤 자료들 사이에 옮겨다니는 것보다 이 A가 더 쉽다는 거야. 그래서 뭐래? 아, 어태치먼트. 우리의 부착이지, 뭐야. 어떤 하나의 텍스트 이름의 부착이. 맞아? 이것만 추구하는 것이 뭐가 됐어? 티니어스. 뭔 뜻이야, 여기? 미약하게 됐다, 이거야. 얘는 고교 수준 단어는 아니라서 나중에 너 100표 치고 나올 거야, 알지? 티니어스에서. 근데 그 내신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은 이것도 내긴 하거든. 이거는 텍스나 그 편입 단어야. 알겠죠? 그래서 봐봐. 미약하대. 뭐가 얘들아? 하나의 텍스트만 부착하는 게, 하나의 텍스트만 몰두하는 게 미약하다. 그게 왜 그래? 설명해봐, 얘들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가 글을 장악하고 나서 확실한 정답을 찍어. 왜 하나의 텍스트만 부착하는 거, 하나의 텍스트만 집착하는 게 미약해졌어? 앞에 뭐라고 했어? 이게 A가 B보다 낫댔지. 왜?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괜찮아, 어려워? 쉽지? 얘는 옮겨다니는 게 쉬워, 안 쉬워? 어렵잖아. 얘 책을 찾아봐야 돼. 일일이 도서관을 찾아야 돼. 근데 얘는 뭐야? 서칭. 뭐 일어나서 뭐 할까? 뭐 관심사 썼어. 그거에 대해서 뭐 날씨 썼어. 날씨에 관한 게 여러 개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옮겨다니면서 볼 수 있잖아. 그럼 하나에만 여기 집착해, 안 해? 아니. 그래. 이해됐어? 그 얘기야. 그럼 트랜지토리 뭔 뜻이야, 이거? 이거 여기 안 나왔지. 이거 영어에 대해서잖아. 일시적인. 더 미약해지고 더 일시적이었다. 이해돼? 하나에만 머무는 게 적어지는 거야. 옮겨 다니는 거야. 알지? 시험장에서 이게 파악이 됐으면 빨리 읽힐 수 있거든? 자꾸 이거 연습해야 돼. 또한 뭐래? 이 서칭이 뭘 이끈대? Fragmentation Online World. 자, 여기 체크해봐. Fragmentation 알아야 돼. 이거 뭔 뜻이야? 파편화. 파편화. 분화해야 되는 거. 자, 온라인 작품의 파편화를 이끌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해돼, 이게? 서칭형 A야, B야, 얘들아, 이거? 여기서 이거 A야, B야? A잖아. A가 온라인 작품의 파편화를 이끌다, 이해돼? 네.
하나만 신청 안 하고 여러 개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리고 서치 엔진 있지? 서치 엔진 뭐야? 이거 A지? 이것이 뭐야? 우리를 관심이 이끄는 거지. 어디로? 특정한 작은 동무지. 텍스트의 작은 동무. 그리고 뭐야? 몇 개 안 되는 단어나 문구들로 우리를 이끄는 거잖아. 이해되니? 자, 이거는 뭐의 특성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의 특성이야? 인터넷의 특성이야?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 특성이잖아. 글을 옮겨다니면서 뭐야? 몇 개 안 되는 짤막한 글로 요약본 모잖아. 그래서 너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우리 그 세대들이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요약본이 이미 다 있잖아. 그렇잖아. 그 얘기 해봐. 이것이 they have a strong willingness to whatever we search for at the moment에서. 자, 이거 대 체크해봐. 어떻게 돼? 여보, 어디까지 끊어줘야 돼? 여기까지 보면 되겠지, 맞아? 자, 물 보면서 앞에 있는 거. 주격하게 대모사. willingness는 뭔 뜻이야, 얘들아? willingness. willingness 하면, 뭐뭐와 연관성이야. 뭐뭐와의 연관성 써봐. 뭐뭐와의 연관성. 뭐와 강력한 연관성이 있어, 얘들아. 자, 그 순간에 우리가 서치하는 게 무엇이든지, 와레버 체크, 와레버. 와레버 뭐야, 이거? 무엇이든지. 그치. 뭐라고 그래?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야. 복합관계 대명사 중에 하나인데, 얘가 명사들로 쓰여, 부사들로 쓰여? 둘 다 돼. 둘 다 되는데, 그 여기서는 명사들이야, 부사들이야? 자, 이 투가 전시사지? 아, 명사절이다. 그래, 전시사나 명사 나와야 돼, 명사절이지.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니까, 어법 이해하면 돼. 나중에 나도 다시 할게. 일단 이거 문제 아니니까. 자, 그래서 보다, 와레버 다음에 불안전한 문장 나와야 돼. 왓이랑 비슷해. 우리가 서칭하는 게 지금 순간에 무엇이든지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관련이? 있어요. 아, 관련이 있는 그것들이잖아. 왜? 뭐와 서치엔딩에서 뭐 찾아, 이렇게. 그럼 관련된 게 뭐가 많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 찾아보고, 이거 찾아보고, 이거 찾아보고, 이거 찾아보고 하잖아. 그래, 됐지? 맞아? 이해됐어? 이게 뭐, 어디 특성이야? 인터넷 특성이지. 그리고, 자, 반면에, 뭐 하는 동안 얘들아, 반면에, providing needed incentive. 동기부여를 주어 안 줘. 안 줘. 뭐 할 동기부여, 얘들아? take in을 받아들이는 거, 흡수하는 거야. as well, 전체로서 그 작품을 받아들이는 동기부여를 주어 안 줘. 그래, 여기. 여기 표출해봐.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왜 이유가 뭐야? 이거 결과지. 이거에 대한 원인 어딨어, 여기? 사실 여기 착한 놨잖아. 어딨어, 여기 중에? 여기 탑혀놨잖아. 맞아? 이게 딱딱 나눠지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책처럼 다 읽어 안 읽어. 그게 안 읽잖아. 그 얘기지. 됐지? 이거 뭐야? 단점이지, 맞아? 단점 써봐, 단점. 뭐의 단점이야? 인터넷 서칭, 서칭이라는 뜻이야. 서치 엔진, 여기 해서 서치 엔진의 단점. 장점은 뭐야, 장점은 얘들아? 장점은 여기, 여기. 이게 장점이지, 얘들아. 관련된 게 무엇이든지 뭐야, 다 찾을 수 있어, 없어? 그래, 이렇게. 됐어? 맞아? 이렇게. 그래서 we don't see, 우리가 뭘 보잖아. 스프레 못 뽑히지, 오빠, 그지? 뭐 할 때, 얘들아? 웹을 서칭할 때. 웹을 서칭할 때는 결국 뭐야, 얘들아? 이거는, 이거는 동의어지, 맞아? 서치 엔진이 동의어잖아. 웹을 서칭할 때 우리가 수프레 볼 수 없대. 이건 장점이 단점이야? 단점. 단점이지. 왜 수프레 볼 수 없다는 거야? 책을 다 읽어야 되지. 그러면 전체적인 보이지. 근데 여기는 요약본이 엄청 많지. 어? 그잖아. 그럼 영화 쳐도 뭐야. 그거에 대한 요약본 보지. 그거 다 안 보는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여기 봐봐. 우리가 뭘 안 봐. 우리 심지어는 나무도 안 본다는 거야. 우리 뭐만 봐. 가지야. 입만 보는 거야. 이해돼? 가자, 이만 봐. 지금 봐, 요약된 것만 본 거야. 이거 전체 안 보고.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이해되지? 그러면 데이터학으로 뭐야? 주제문, 이거 요약된 게 뭐냐는 거야. 그럼 가보자. 자, 오케이, 오케이. 다 했어. 이것만 설명 끝나. 자, 온라인 서치가, 맞지? 온라인 서치가 A였, B였어. A지, 맞아? A. A가 더 쉬워지고 더 빨라졌대. 맞아? 이거 맞지? 네. 그럼에 따라 애정이 있는 거야. 뭐 함에 따라. 그지? 이거 함에 따라 사람들이 집착인데 하나의 텍스트에는 집착이. 자, 여기 아까 뭐가 들어왔어? 티니어스 그리고 뭐야? 트랜지토리 일시적인 그런 거 들어왔잖아. 네. 그 뭐가 들어가 여기?
일시적인, temporary. 얘는 뭐랑 동의해요? transitory랑 동의하네요. 그러니까 유의어야 이거, 알겠지? 그 유의어고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야. 근데 intense는 뭐지야? 강렬한, 극심한 이거지. 그러면 temporary에 같은 맥락이야, 반대 맥락이야? 그 반대지, 그치? 컴퓨터이 복잡하냐? 복잡하게 된다. 복잡하게 된다는 거는 뭐야? 하나의 텍스트만 집착하는 거야, 아니면 집착하지 않는 거야? 집착하지 않는 거. 하나의 텍스트에 집착이 더 복잡해진다. 애매하지, 그지? 일단 생각해서 봐. 어쨌든 이거 맞아, 확실히. 확실히 떨어져야 돼, 수능 문제는. 그런 다음에 and they're interested. 전체에 대한 관심이 뭐야? Content. 아, 소리 그래. 이게 여기까지 끊기는 거야. 전체 컨텐츠 뭐야? 내용에 대한 관심이 빈칸한데 전체 다 읽어 안 읽어? 그래. 그러면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야? 증가. 이 전체 맥락에 대한 관심이 아, 감소하는. 감소하는 건데 diminish. 그렇지? 이 spend는 뭔 뜻이야? 팽창. 팽창을 확장한다지. 그럼 반대야? 같은 맥락이야? 반대. persist 뭐야? 지속하다 이거야. 반대. 이거 몇 번이다 이거. 됐어요? 네. 그러니까 유의어 그 단어 찾기 잘해야 되고 전체도 뭐다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알겠지? 이렇게. 자, 이 내용 알겠죠? 네. 내용은 간단한데 말이 어렵게 나와. 수면 특징이야. 막고가 문제 알겠지? 그 느낌 받았는데. 오케이. 거기서 오늘 잘 읽고 이거 잘 끊고 고생 많았고 토요일 날 내